깊고 깊은 바닷속엔 용왕님이 살고 있는 용궁이 있대. 우리도 저 토끼와 거북을 따라 용궁 구경 좀 해볼까? 토끼의 칸. 깊은 바닷속 용궁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용왕님이 병이 나셨지 뭐예요. 바다에 사는 모든 의원들이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용왕님의 병은 깊어만 갔어요. 하루는 한 의원이 찾아왔어요. 뭍에 살고 있는 토끼의 간을 드셔야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토끼의 간을 구한단 말이오? 이때 거북이 나서며 말했어요. 용왕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거북은 의원이 알려준 대로 토끼를 찾으러 뭍으로 떠났어요. 꼭 토끼를 찾아서 용왕님을 낫게 해드려야지. 뭍으로 올라와 토끼를 찾아 헤매던 거북은 숲속에서 토끼를 만나게 되었어요. 거북은 용왕님이 토끼를 초대했다며 용궁으로 가자고 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어. 토끼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는 거북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바닷속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한번 가보지 마. 토끼는 못 이기는 척 거북을 따라갔어요. 거북은 토끼를 등에 태우고 서둘러 용궁으로 갔죠. 우와, 저건 뭐야 저거? 와, 바닷속이 이렇게 멋진 줄 정말 몰랐어. 와. 토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보는 바닷속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용궁에 도착한 토끼는 신기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물고기들이 달려들어 토끼를 밧줄로 묶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노란 말이야! 난 용왕님이 초대를 받고 왔다고! 시끄럽다, 이 토끼야! 밧줄에 묶인 토끼는 용왕님 앞으로 끌려갔어요. 네가 토끼로구나. 네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 하니 미안하지만 네 간을 내놓아야겠다. 그제야 거북에게 속은 걸 안 토끼는 꾀를 내었어요. 용왕님이 병이 드셨다니 제 간을 드리고 말고요. 근데 이를 어쩌죠? 제가 그만 간을 집에 두고 왔는데. 모두들 토끼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토끼를 풀어주었어요. 거북은 다시 토끼를 태우고 뭍으로 향했어요. 토끼야, 용왕님을 위해 간을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무슨 소리? 걱정 말고 어서 뭍으로 가자고. 뭍에 이르자 거북이 토끼에게 물었어요. 토끼야, 간은 어디 있니? 어디 있긴, 바로 내 뱃속에 있지. 세상에 자기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냐?
난 간다. 안녕. 토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거북은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갔지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줄 몰라 울고 있던 거북 앞에 토끼가 다시 산삼을 들고 나타났어요. 용왕님께 이 산삼을 갖다 드려. 그럼 금방 나으실 수 있을 거야. 정말이야? 토끼야, 고맙다. 용궁으로 돌아온 거북은 산삼을 용왕님께 드렸어요. 산삼을 드신 용왕님은 병이 다 나으셨답니다. 거북아,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거북은 용왕님께 큰 상을 받았고 바닷속 동물들은 용왕님의 병이 나아 몹시 기뻐했답니다. 이야기는 말이야, 수군가라는 판소리를 우리가 알기 쉽게 고쳐 쓴 이야기야. 판소리는 이야기를 노래처럼 가락을 붙여 들려주는 우리 옛 노래야. 어때? 우리나라 판소리도 한번 들어보면 재미있겠지?